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죠? 오늘 한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유스티아 너 뽑았겠다. 어스름할, 일단 오늘 어스름할 거니까 그냥 저기작 안 한다고 생각하고. 어, 누가 팀장이야? 어, 라이트기 님이 팀장이네. 아우, 신기해라. 영웅, 와, 정보 팀장. 오, 신기하다. 오, 어, 신기하네. 여긴 누가 팀장이야? 낙천적 이해자, 뭐 이런 건 뭐야? 신결적 분석. 오, 라이트기 님, 아, 뚜비 님이 팀장이네. 오, 오, 신기하다. 처음 들어봤어요. 별이 붙어 있으면 팀장이에요. 별이 어디 붙어 있어? 별이 안 붙어 있는데? 어디? 여기 일단 애차 오가 통찰 오가 본능 통찰 본능 애차 오가 이름 옆에요? 이름 옆에 거기로 그런 게 붙어 있다고? 일단 니들 밑으로 내려가. 안 붙어 있는데? 팀장, 안 붙어 있는데? 이름표 위에요? 안 붙어 있는데? 팀장! 어디? 이거 옆에 이거? 이게 별이에요? 이게 별이라고? 어떻게 봐야 이게 별이야? 그렇구나. 아, 잘려서 안 보이는 거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통찰에 네. 에차 어가 여기 통찰 놓지 말고 매우 낮음인데? 본능도 가능인가? 매우 낮음 보통 몰라. 억압에 안반인 보내고 됐다. 아, 여기 얼렁얼렁 보내버리자. 애착에 아니리가님 보내고 애착에 얀별스 본능에 나이트님 끼 히히히. 아, 어스름 깰 수 있을까요? 오늘 과연 깰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고대가 되는 적입니다. 아, 이거는 리제로님이 끼러 가시고 이거는 아무도 낄 수가 없고 이거는 나중에 끼면 되고. 답은 아니요. 뭐가 답은 아니야? 나오자마자 바로 집어넣자. 나왔나 혹시? 아, 나온 사람 있네. 아, 아쿠아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애착에 대짤랄라니 집어넣고 법에 호기님 집어넣고 여기 김치주스님 집어넣고. 어, 깜짝이야. 아이 들어갔네요. 30초 뒤에 꺼낼게요. 1 2 3 4 5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쯤. 아, 딱딱 3만 더 세고 1, 2, 3 꺼내! 안 죽을걸 아마? 아, 역시 됐구요. 억압에 아메바님 집어넣고 통찰에 깻뿅님 집어넣고 본능 집어넣지 말고 억압 에차 제일 약한 호박색 앞으로 들이박는 능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 이번에는 앞으로 안 들이박. 어? 벌새 깜짝이야. 아이고, 킹벌새님. 킹벌새님 4등급이네. 괜찮아. 괜찮아. 누구 한 명 센 애 탈출시키면 큰 새 같이 나올 텐데 여기서 큰 새를 탈출시킬 만한 애가 있나요? 어? 뭔 소리야? 센 애 탈출하면은 큰 새가 같이 나온다고? 뭔 소리야? 얘 탈출하면? 아니 그냥 근데 어스름 나오면 큰새 무조건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직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어스름 탈출하면.
말 길게 주접하고 싶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니 우리 이 방법은 어때요? 허수아비를 탈출시켜. 허수아비를 탈출시켜서 얘 클리포트 카운터가 1까지 까일 때까지 일단 안 죽이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1이 되면은 허수아비 죽이고 다시 큰새 작업해가지고 4로 만들고 다시 허수아비가 사람들 사무직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오스를 하면은 그때 큰새도 탈출 안 하고 좋지 않을까? 그죠? 정말 좋은 방법이야. 그죠? 근데 나 이게 몰라요. 2단계 비상상황이 뭐예요? 2단계 비상상황이 뭐야? 로보톰이 너무 어렵다고? 로보톰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지를 모르겠다고? 아 이거 그냥 여기 안에 사람 넣어가지고 사람 여기 보면 애착 본능이 이렇게 작업이 4개가 있어요. 본능이랑 통찰이랑 애착이랑 억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까면 이렇게 나와요. 뭐 본능 작업은 보통이고 뭐 애착 작업하면 낮음이고 이런데 높음으로 해가지고 이거 자 성공을 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노란색 박스가 쌓이고 실패가 하면 이게 빨간색 박스가 쌓이거든요. 이게 뭐 조건에 따라서 이게 까이는 게 있고 안 까이는 게 있는데 이게 까이면은 애들이 탈출해서 걔를 제압해가지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대충 푸른별 탈출하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보 2단계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나 그거 아 나 SR 지금 안 켜놨어요. 그 노래가 왜 나와? 그 노래가 어떨 때 나오는 건데요? 난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해줄이에 뭐 뜰 때요? 그니까 환상체가 두 번 탈출하면 두 마리 탈출하면 2단계예요?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한 번이에요? 아니면은 한 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허수아비를 탈출시켜가지고 한 직원들 10마리 죽이고 다시 허수아비 넣어놓고 다시 꺼내가지고 10마리 죽이고 이러면은 무조건 1등급이에요? 환상체 등급, 직원의 사망, 패닉수, 환상체 탈출수에 따라 다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얘를 두 번 탈출시키면 2단계냐고. 그래서 얘가 나오냐고요. 나무위키 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한 방법 이거 좋지 않아요? 허수아비 빼가지고 사무직 일단 다 죽인 다음에 그 큰새 클리포트 카운터가 1 남았을 때 허수아비 죽이고 다시 큰새 클리포트 카운터 올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왜 굳이라고 하냐면 오수림이 나오면은 무조건 사무직들이 다 죽어가지고 큰새가 나온다니까? 근데 큰새가 나오지? 그럼 얘도 나와. 같이 나오지? 그럼 이제 종말새 나오잖아요. 타임 못 맞추면 큰새 탈출하는데 그럼 2일 때 죽이면 되지. 그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큰새도 제압하자고? 안 돼. 뭐 제압을 못해. 어수름 큰새 상태로 있을 때 탈출, 그니까 그거는 고인물들 기준이고 난 쪼랩이니까. 일단 그냥 한번 진행해보고 너무 사무직 많이 죽어가지고 큰새 탈출한다 싶으면은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합시다. 내가 말한 방법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되기만 한다면. 오늘 어스름 처음 제압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제압할 예정이에요. 저도 그래. 이제 일진세님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나와가지고 애들 좀 때리고 있는 거지 지금? 들어가신다. 돌아가신다. 심판세 장비 뽑으셨나요? 무기만 뽑았어요 아직. 방어구 못 뽑았어요. 뽑을 수 있네? 에? 에? 몰랐네? 에? 진짜? 진짜 이번에 실패하면 하는 걸로? 그쵸? 에? 몰랐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난 얘만 뽑았지? 아 이것도 야 이것도 뽑을 수 있는데 아 이번 판 실패하면 또 다시 하지 뭐.
모든 속성 0.5라는 굉장히 좋은 데미지 방어력을 가진 유스티야. 그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어야 했는데 멍충이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괜찮아, 이번 판에 깨면 되지 뭐. 그쵸?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배짤랄라는 입 쑤셔놓고. 유스티야, 업무의 장비는 다 뽑았어요. 어차피 얘는 하나밖에 못한단 말이야. 에이, 얘는 싫어요. 싹 다 처리하세요. 싹 다 죽여. 톡톡톡 싹 다 죽이고, 너희들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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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죽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아이고 정말 정나라한 소리 아주 좋아요. 아이고 진짜 빠른 거 봐. 어, 빨정호다. 빨정호? 빨정호 걔 아니에요? 걔. 어, 빨정호 걘가? 그 피에로? 피에로가 빨정호가 키메라? 키메라야 서커스야. 키메라야 서커스야. 나도 키메라인 줄 알았는데 서커스야 키메라야. 물론 키메라 서커스 같이 나오긴 해요. 어? 블루키님 왜 이러지? 아, 아! 노아짱. 노아짱. 가서 얼음 좀 붙여와.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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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메라라고 하신 그거요. 어, 맞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본능에. 있죠. 아니지, 얘네를 해야 되잖아. 틸림 넣고, 유스티아도 넣고, 이것도 얼랄라. 빨간색의 모든 애들이 서커스가 모티브인 겁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몰랐네.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아요. 한번 지켜볼까? 어, 평양색색의 빛깔은 성탄절처럼 밝고. 어, 이거 선물 준다. 얘가 선물 이거 왜 안 가져갔지? 썰매의 루돌프에게서 살아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건 뭐냐? 너무 무서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너무 길어. 투머치 기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이 너무 꿈틀거린다고? 안에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애착. 억압 한 번만 넣고, 애착 한 번 넣으려고 그랬더니 애착 넣을 사람이 없네? 잠깐만. 여기가 애착이었구나. 에? 억압? 애착? 여기도 억압 한 번만 넣읍시다. 짜잔 엉뭉이었습니다. 뽀대일 수도 있지. 짜잔 뽀대였습니다. 본능. 아고 딱 한 마리 넣으면 되겠다. 어디로 나올지가 제일 관건인데. 한국인 특 세줄 요약 안 하면 안 읽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에콩? 싹 다 모이자 이제. 가운데로 모입시다. 어차피 여기 있으면은 알아서 저기 하겠지 뭐. 싹 다 모여. 여기 있는 애들 여기로 모이고, 여기 있는 애들 여기로 모이고, 싹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너무 길어서 생략된 환상체 요약. 선물 받지 못하게 된 아이가 삐져서 산타가 토막나길 바랐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산타한테 그래? 왜 산타한테 그러냐고. 그거는 너희 부모님한테. 정호 정도야 뭐. 맞아, 정호 정도야 뭐.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저길 처리할 애들이 없어요. 아라는 지금 탈출하면 곤란한 애들 앞에 한 명씩 세워주자. 여기. 여기. 아라 여기 가고, 어, 라니리가 님이 어, 여기. 탈출하면 곤란한 애들. 그리고 뜸씨님이, 그리고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우비님은 안 되고 곽순수님, 몰랑님이 여기 이렇게 네 분이 담당 저기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세 앞에 에 왜? 심판세 앞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놔둬야지. 거기 삐에로 있으면 어떡해. 됐고요. 됐지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억압에 배짜랄라님 쑤셔넣으며 다들 제자리에 다 도착했지? 배짜랄라님 넣으면 삐에로가 나올 겁니다. 짜잔! 어디냐? 징벌센 왜 나왔어 또? 여기 삐에로 없고 삐에로가 제가 죽으면 나오나 보네? 아! 하필 위쪽이야? 하필 삐에로만 제대로 이뤄주면 된다고? 사무직 죽이지 마라! 우리 사무직! 사무직들아 피해! 멍충이들아 피해라! 따다다다다다다다 잠깐만, 누구 죽는 거 아님 이러다? 아무도 안 죽네? 뭐하냐? 얘네 뭐하냐? 어? 죽었나? 지금 사무직이 죽인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지? 얘들아, 이것 좀 빨리 처리해. 두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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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있을지 잘 찾아보면 됩니다. 어잉? 미미크리 혼자서 제압된다고? 그래? 그렇구나. 미미크리만 보낼걸. 아, 여깄다! 역시! 여기 한 마리. 아, 걘 탈출해도 되는데. 역시, 여기 한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됐다.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저기까지 빨리 갈 수 있을까? 얘들아. 됐나? 심판새 참 약한데 말이죠. 이거 탈출하겠다. 큰새님! 큰새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 허수아비 탈출할 줄 알았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없애면 되고. 그리고 자, 우리 직원분들 싹 다 지금 여기로 옵시다. 큰새님만 탈출 안 하면 돼요. 이 사무직만 도망가면 돼요. 큰새님! 노여움을 조금만 잠재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킹벌새님이 나와 계셔가지고요. 님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하냐? 왜 지나가고 있어? 이거 갈라고! 됐구요. 직접 타겟팅을 하라고요. 했다고요. 애착에, 애착에, 얀벨리. 어서 쑤셔놓자. 누구야? 누가 들어갔어? 누구냐고? 누군데? 누구냐? 어? 아! 그냥 일반 사무직들도 들어가지는구나. 아, 몰랐어. 없어졌고? 제압하러 갑시다. 어디 갔대? 어디 갔지? 구두 어디 갔지? 여깄다, 구두. 큰새 나올 것 같은데. 얘 이제 들어가나, 그냥? 한 명 죽이면 그냥 들어가요? 아니네. 아니네. 이 살인마 자식. 도망가는 거 봐. 야, 도망가지 마라. 야, 쫄았냐? 쫄? 다다다다다다다. 됐다. 됐고. 큰새님. 접대개체에서 커서를 대면 커서가 빨간색이 된다. 알아, 아는데 내가 컨트롤력이 후져서 그래요. 다 안다고. 나도 이론적으로는 안다고. 근데 내가 당황하면 손가락이 멈추는 걸 어떡해. B로는 클립보드 카운터 1 낮춘 다음 텔포합니다. 아하. 뭔 소리야? 엉몽이지? 이런 거친 숨소리 엉몽이밖에 없을 텐데. 이거 빨리 애착해, 얀벨님도. 빨리 큰새님 기분 좋아지게 해. 아니, 큰새님 빨리 기분 좋아지게 해. 다들 제자리로 잘 돌아갔니, 얘들아? 얘들아,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지?
자, 얀벨스, 얀벨님 당신만 믿어요. 크세님에게 딸랑딸랑 좀 해주세요. 크세님 기분 좀 좋아지게 그 턱도 좀 긁어드리고 배돼지도 좀 긁어드리고 오늘 뭐 사드릴까 막 이런 것도 얘기해. 오! 역시 큰벨리 관리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크세님, 아이 크세님 마음에 드셨나봐요. 얀벨리 한 배만 더 넣어드릴게요. 이 친구가 아주 일을 잘해요. 이 새 전문가예요. 새 전문가. 멍멍이 오늘 중2병의 날이구나. 으르렁거려가지고. 깃털이 아파서 알파 긁지 마. 아 그럼 안 긁고 그 먹이 많이 드릴게요. 내 살이라고 쓰담쓰담 해줄게요.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아 상! 아이 고맙습니다 큰세님. 얘 클포가 몇이지? 5네. 5까진 좀 올립시다. 5까진 좀 올려요. 아 얀벨스 가능이지? 이 친구 탈출 안 한다고? 저 친구가 그 위에 긴세? 이야 괜찮아. 어우 잘하신다. 본능 작업이 환상체 밥 주는 거라 그러던데요. 근데 애착 작업을 더 잘해요 얘가. 애착 절제가 높아가지고 애착 작업을 더 잘해. 그래서 애착 넣는 거예요. 어우 됐다. 4 정도면 안심이지. 휴. 휴. 사무직 그래도 많이 죽었다. 아니네. 아직도 그득그득하네. 이 바퀴벌레 같은 자식들. 죽질 않네.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하, 이거 참. 스틸린 집어넣고, 흑인님 집어넣고, 여기. 휴먼 쓰다듬어 줘라. 아, 쓰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억압 말고. 와, 클포 13개. 어떡하냐? 천천히 넣어가지고 딱 저기 됐을 때 넣어야겠다. 클포 뜨기 전에 잘해. 여기 넣고 잘해. 김대리 넣고 그리고 여기도 달걀 드신 분. 아메바님 뭐 때문에 달걀 드셨지? 억압인가? 그렇군. 다 죽으면 고기 방패가 없으신다고요. 아니 고기 방패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 튼튼해가지고 잘 안 죽는다고. 근데 고기 방패가 다 죽어나가니까 그게 문제지. 큰새님 기분이 아야 하신다고. 계속 처분탄환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물론 내 잘못이긴 한데 그 뭐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억압에 이쪽 애착에 이쪽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딱 되겠죠? 하나 나올 때까지 참읍시다. 그리고 모아두고 내려가고 큰새 불편. 아 우리 큰새님 불편하십니까? 기분 아직 산데? 아 업무 종료 너무나도 누르고 싶다. 너무나도 누르고 싶어. 어슬은 스포하고 싶다. 근데 스포 금지니까 하지 말아요. 맞아요 스포 금지해. 근데 어차피 뭐 어슬은 스포 할 수도 없지 않나? 어딜 넣어야 그나마 안전할까? 허허이 여기에다가 아니야 흑염룡님 여다 놓자. 그러면 딱 13개 요거 라니리가님이 사용하시고 미블님이 인치주스님이 본능 통찰 본능 통찰일걸. 통찰 앗! 앗 본능 억압 김대리 말고 블루키님이 이거만 사용하면 되니까 라이트기님이 됐고요. 놀아서 너무 좋다고? 그니까 위에가 있어서. 근데 저 위에 가 있어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 말레 찌웠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반납하시고 나오시고 내려갔니 올라갔니 노네. 아 블루키니 능력 다운 축하드립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축하드려요. 다음에 16이네 야 씨 이거 언제 하냐. 해세드 미션은 다 하셨나요? 네. 아 블루키! 블루키상!
왜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 있어? 된 건가?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 와, 구두에 대한 욕망이 너무 적네. 잠깐만. 여기. 흑염룡 님. 여기 스틸린 넣고 여기 미스터 블랙 넣으려고 그랬더니 체력이 빨리 안 채워지네. 왜 안 채워지지? 넣고 억압 애착 아이고 본능도 안 돼. 라 기분 나빠지게 하지 마. 5단계 항상 유지.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잘하겠죠? 잘하겠죠 뭐. 근데 여기 너무 약한 애들밖에 없어서 저기서 지켜줘야 돼요. 보디가드 역할 해줘야 돼. 얼마나 차나 보자. 다 됐고 넣어도 되겠다. 김대리 블루키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다시 넣어도 되나? 다시 넣어가지고 능력치 좀 올려도 되나? 블루키님, 블루키 마이너스 26 뭐야? 아 이거 잠깐만 들어가면 블루키님 이거 잠깐만 들어가봐요. 왜 예스 뜰 때까지 좀 해보자. 예스, 노, 예스, 노, 예스, 노, 예스, 노, 예스. 능력 변화가 없네 이거? 아 됐다, 플러스 16. 그러면 아 됐다. 다행이다. 바보 다섯 마리 언제 잡으실래요? 잡을만한 바보가 나와야지. 얘는 잘 안 나오는 애고. 얘도 바보네?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어설은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 두 번째인데. 한 번도 못 깼어요. 라이센스님 어서 오세요. 그렇단 소리는 첫 번째랑 똑같은 거지? 여기 뭐 하려고 그랬더라? 뭐 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어스름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본능 성찰. 얘 1이네. 곧 있으면 탈출하겠다. 제발. 아 그냥 탈출해줬으면 좋겠다. 아 미리미리 탈출해가지고 클리포터 카운터 미리미리 저기 해줬으면 좋겠다. 알바니 수준 없고. 아 바보지만 알레프라고? 아하 심판세 개 호구라고요? 페일된 면역 모아가지고 패면 페일된 면역이 없어요. 중요. 중요. 아주 중요. 아 심판세 탈출해주세요. 징벌세 탈출해주세요. 미리미리 나와가지고 클리포터 카운트 채워놔주세요. 슬림 집어넣고 본능작 좀 하고 이렇게 두 개 집어넣으면 잠깐만 기다려. 유스티아 1인 제압 싹 가능. 유스티아 입은 사람이. 근데 아직 유스티아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깜빡하고 안 뽑아가지고 지금 판에 유스티아 입은 사람이 없어요. 별소리나 그런 거 입힌 애로 두드려 패면 된다고? 아 그래?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하지만 굳이 한다면 얘를 탈출시키고 싶은데. 아니야 제가 낫다고? 얘 탈출했다가 얘도 같이 탈출할까봐 탈출을 못 시키겠어. 배장비 얻으셨나요? 아 방어구만 얻었어요. 장비는 아직 못 얻고 조금 있으면 얻을 수 있겠다. 어디다 집어넣지? 16인데 여기 집어넣을까? 트리스. 어스름. 근데 어차피 다섯 마리 죽여야 되잖아 한 번에. 초록색 어스름이다. 오!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야. 주황색이랑 초록색은 좋은 거야. 뭔지 몰라도 좋은 거다. 나쁜 거 아니야. 스틸린 넣고 여기다 누구 쑤셔 넣지? 흑염룡님 넣는 게 낫겠다. 좀 약하니까. 박순서님 넣고 본능에 나이트님 넣고 아! 아 배짤랄라님 6개월 구독
짤랄라님 어서오세요. 깨알구도 감사하다 군 감사하다 군. 당신 이제 나의 구독구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새 있는 게 너무 하자인데 그니까요. 아 큰새 진짜 왜 뽑은 거야 대체. 아 얘 탈출하면 안 되는데. 여기 넣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다 고학력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싹 다 모아가지고 아 여기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얀빌님 들어가야 돼가지고 얘 어떡하지? 얘 어떡하지? 일단 넣을만한 애들 다 넣고 개복치라고요. 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잖아. 아니 여기다 넣으면 그 사람은 데미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약한 애들 넣지 말죠. 아니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보기만 하고 저기 안 했네. 여기다가 넣으면은 저기 아니야? 아 도구는 넣지 말자. 안 넣어도 되잖아 솔직히. 그죠? 데미지 안 받으면 약한 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냐면 약한 애를 넣어야지 걔가 맞으면은 다른 애가 피해를 입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한 애가 안 죽는 거잖아. 그럼 약한 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왜 넣지 말라는 거야? 날 이해 좀 시켜줘요. 나 왜 넣지 말라는 거야? 에이 하지 말고 넣어봐요. 아니 이해 좀 시켜달라. 아 나 진짜 그냥 넣지 말자고요? 왜? 아 그래? 왜 때문이지? 아니 내가 여기 왜 넣으려고 했냐면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에 약한 분이 입혀지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에 약한 애 초상화가 들어가면은 약한 애가 데미지를 받으면은 그 데미지를 다른 애가 입는다는 소리잖아. 아 데미지를 더 받는다고? 아하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데미지를 더 받는지 몰랐지. 본능에 이쪽 도구는 쓰지 말고 본능작 좀 하시고 억압작 좀 하시고 임대리 스포 베닐. 아니 이건 내가 물어봤잖아. 이건 내가 물어봤으니까 말해줘도 되지. 어? 아 징벌새 깜짝이야. 징벌새 방금 넣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 방금 클리포트 떠있었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무비님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클리포트네 다른 거 없죠? 남랑님 잠깐만 여기로 출장 좀 오실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여기로 출장 좀 오시고 계신 분들도 여기로 출장 좀 오시고 이동하지 말고 도구들 뺐어요. 아 내가 방금 뺐어요. 어차피 얘 탈출할 거긴 한데 좀 이따 넣을게. 다을랑 말랑 할 때. 어? 아 깜짝이야. 아 휴. 도구들 여기 애착 좀 넣고 이제 여기다가 무비님 쑤셔넣읍시다. 본능 작업에 무비님 놀러와. 얘 탈출하면 제압하면 되겠죠? 님들도 이리 오세요. 탈출! 에? 왜 탈출 안 하지? 할 텐데. 그렇지. 나오시고요. 싹 다 죽여! 윙! 야, 역시. 허수아비의 헌, 허접의 호. 했고요. 그냥 냅두면은 탈출하고 에너지가 깎인다고? 그렇구나. 요거. 실림 넣고. 이어이
미스터 블랙. 시작 좀 합시다. 허수아비 무서워요? 허수아비가 뭐가 불쌍해. 쟤는 멍청한 애들만 좋아하는 나쁜 애인데. 어? 이거 왜 스탯이 이렇게 저기가 됐지? 이럴 리가 없는데?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블루키가 저기 때문에 그런가? 얘가. 엘랄랄라. 에너지 벌써 다 모였네? 새 흐접. 새는 흐접이 아니야. 새는 흐접이 아니라 짱짱센이라고, 짱짱센. 지금 벌써 탈출할까봐 너무 무서워. 알아. 자. 초록색 어스름? 초록색 어스름. 이것만 알려줄래요? 초록색 어스름이 몇 마리 나와요? 저번처럼 겁나 많이 나와요? 그래? 한 10분 후면은 나무, 아, 겁나 많이 나온다고? 아. 억압. 애착. 억압. 본능. 네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한 팀에 하나는 아니고, 부서별로 나온다고? 누가?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마.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마요. 헷갈리게 되니까. 경찰에 뜸신님 넣어줄까? 그래. 네 마리인가 나온다고? 그래? 하하이. 여기다가 본능 하나 넣고. 여기가 좀 약하고, 여기가 좀 약하거든요? 여기는 김대리 때문에 강하고, 여기 좀 약하던가? 여기는 그나마 다 강한데, 내려와요. 입장. 여기 이렇게 셋이서 한 팀하고, 여기는, 1억, 아. 얀별렘이 붙어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가시고, 요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팀을 만듭시다. 여기 1팀, 2팀, 3팀, 4팀, 5팀, 이렇게 다섯 개 팀을 만들게요. 어차피 다섯 마리 나오니까. 네 대 고정 줄몰이라고? 그래. 그럼 되겠다. 그럼 네 대로 네 부서로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다섯 부서로 만들고 한 부서는 테크포스 부서로 해가지고 뭐 지원 나가는 팀으로 합시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여기 가자. 오가베 몰랑님.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어스름 깨고 싶다고. 자, 어스름 나옵니다. 어스름. 왜 안 들어가니? 따, 오스름. 오. 잘 나왔구요. 때리러 가시고. 여기 위에 나왔네? 그렇다면, 요렇게 셋, 이렇게가, 이거 때리러 가시고. 에? 에? 두 대 나왔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한 대. 그리고, 엘렐레? 아, 여기! 아! 그쵸. 이러면 곤란한데요. 저도 곤란한데요. 딱다, 이거 치시고. 너희들은 이거 치시고. 너희들은 이거 치시고. 너희들은 이거 치시고. 가능할까? 킹무? 저게 무엇을 할까? 이거 왠지 초록색 데미지니까 저기 블랙 데미지 줄 것 같아. 근거 없는 낭설. 가능! 1단계로 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가서 때려봐. 여기 도착했고, 여기 먼저 도착했고. 무슨 데미지인지 봅시다. 에이, 금방 잡겠는데? 여기 출동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 갔고, 여기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아, 5포인트 괜찮아. 데미지를 안 주는데? 어이?
엘렐레? 너네 뭐하니? 이거 치라고.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뭔가 보였는데? 얼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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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새님! 큰새님 별일 아니에요. 얼렐레? 얼렐레? 아이고 겸영님. 얼렐레? 잠깐만 이거 먼저 빠개고 모기님 살짝 일로 빠져. 얼렐레? 얼렐레? 얼렐라? 아 이상하다. 한정아니 다 죽네 다 죽어. 아 킬 수 있나 근데? 킬 수가 없네. 자 일로 모이시고 몰랑님도 죽었고 이거 어떡하냐? 얼렐레? 얼렐레? 이건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끝났네? 여긴 우리 직원이 끝났고? 아이, 나 진짜. 다 죽었네.